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 박영석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을 단지 살을 빼기 위한 수술로만 생각하시거나 단순히 지방 흡입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다이어트 효과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만대사 수술은 체중 감량이 주 목적인 비만 수술, 2형 당뇨병 치료가 주 목적인 대사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이 주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고도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이 함께 호전되기 때문에 비만 수술이라는 말보다는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은 주로 위를 절제하거나 소장을 우회하는 수술입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위소매절제술과 위우회술이 있습니다. 위소매절제술은 밥을 먹게 되면 잘 늘어나는 부위인 위의 상부와 이 대만골 부위를 제거해서 음식 섭취량을 굉장히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위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식을 유도할 수 있고 소장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영양소 결핍과 같은 문제의 위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체중 감량이 주 목적인 경우에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우회술은 위를 두 부분으로 분리한 다음에 작은 부분에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인데요. 수술 후에 음식물을 섭취하면 음식물이 이런 위나 십이장 소장의 앞부분을 지나가지 않고 바로 이 소장의 뒷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이 주 목적일 때 위우회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 위우회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수술 후에 남겨진 위를 위 내시경 검사로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술할 때 위를 남기지 않고 한 번에 제거하는 절제형 위우회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소매절제술과 우회술을 합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담췌전환술이라고도 불리는 수술인데요. 위소매절제술을 하면서 십이지장 우회술을 함께 하는 경우입니다. 수술 후 남겨진 위를 위 내시경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그런 위우회술의 단점을 보완한 수술이고 위암 발생률이 높은 동아시아권에서 대사수술로 굉장히 적합한 수술입니다. 비만대사 수술이 고도비만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들의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수술로 인해서 체중 감량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혈당 조절도 잘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중 감량 여부와는 상관없이 오직 비만대사 수술만으로 혈당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 환자에게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신장이나 눈, 신경 등이 이런 안 좋아지는 당뇨 합병증 때문인데요. 비만대사 수술 후에는 바로 이런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비만과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흔한데요. 그래서 수술 후에 가임력이 좋아지고 또 불임으로 고생하셨던 환자분들이 쉽게 임신에 이르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화가 적용되면서 많은 환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아니면 30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 합병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요. 또한 이런 비만 관련 합병증 중에서 내과적 치료로 잘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라면 체질량 지수가 30 미만이더라도 27.5 이상이면 대사수술, 즉 당뇨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도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만대사 수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절대 높지 않은 수술임은 분명합니다. 맹장 수술 정도의 합병증 발생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제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비만대사센터에서는 2020년 한 해 동안 170건 이상의 비만대사 수술을 시행했는데요. 주요 합병증 발생이 한 건에 불과하였고 합병증이 발생했더라도 신속한 조치로 모든 환자가 안전하게 퇴원하였습니다. 간혹 비타민, 철분 등과 같은 영양소의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 종합비타민과 같은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한다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근육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것도 좋고요. 수분 섭취가 부족해서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하루에 1리터 이상 물을 꾸준히 섭취하시길 권장합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단일절개 복강경 비만대사 수술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일절개 복강경 비만대사 수술이란 배꼽의 한 개의 구멍만 뚫고 시행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수술 후에 상처나 흉터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입니다. 또한 배 구멍을 두 개 정도만 뚫고 시행하는 축소포트 복강경 비만대사 수술도 활발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 합병증이나 부작용과 같은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 합병증 자체가 굉장히 적고 또 혹시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처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만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이 들 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박영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